눈에 띄는 선명한 색과 단순한 형태, 그리고 어딘지 모르는 초현실주의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이 작품. 바로 니콜라스 파티의 작품인데요. 1980년 스위스 로잔에서 출생하여 현재 브뤼셀과 뉴욕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니콜라스 파티는 대학에서 영화와 그래픽 디자인, 3D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은 그의 작업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외에도 아티스트 그룹을 결성하여 미술, 음악, 퍼포먼스 등과 같이 전시와 공연을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파티는 친숙하면서도 불안한 풍경, 초상화, 정물화를 주제로 작업하며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구성화가입니다. 그는 표현주의와 야수파를 연결짓는 밝고 유쾌한 색상을 사용하고 새로운 것과 친숙한 소재들을 활용하기도 하며 도전적인 작품을 선보입니다. 또한 전시를 위해 몰입감 있는 환경을 창조하기도 하며 종종 자신의 설치 작품으로 벽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은 주로 부드러운 파스텔로 제작되는데요. 파스텔은 그의 시그니처 매체입니다. 이를 통해 그의 작업은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인 느낌을 줍니다. 18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후 잊혀진 파스텔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풍경, 정물, 초상화 같은 전통 회화 장르를 새롭게 풀어냅니다. 그의 작품은 선명한 색상과 단순한 형태, 독특한 이미지를 통해 친숙하면서도 생경한 느낌을 줍니다. 자연물과 인공물을 소재로 하여 이들 오브제를 추상적이거나 변형된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더 깊은 의미와 연결을 제시합니다. 파티의 독특한 시각 언어는 환상적인 요소와 왜곡된 원근감이 결합되어 기묘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는 회화뿐만 아니라 공공벽화, 도자기, 설치 작품, 흉상, 조각품 등 다양한 매체로 작품을 제작합니다. 일찍이 피터의 그래피티와 벽화에 대한 관심은 그의 설치 작품과 그의 작품 표현 방식에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보통 전시 공간에 색채를 입히고 건축적인 개입을 통해 관람객들이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듭니다. 스위스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그에게 풍경과 자연 세계에 대한 강한 흥미를 심어주었고 이러한 배경은 그의 작품을 중앙 유럽 풍경화의 궤도 안에 확고히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19세기 스위스의 유명 예술가들인 펠릭스 발로통, 페르디난트 호들러, 한스 에메네거 등을 주요 참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19세기 말 르네상스와 20세기 초 구상회화, 로살바 카리에라와 레이첼 루이시의 구성 전략, 루이스 엘시미우스와 밀턴 에브리 같은 독학 예술가들의 비전을 21세기에 맞게 종합한 작품들도 그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화 페인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파스텔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선보이는 니콜라스 파티는 밝은 색채와 초현실적이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